안녕하세요. 웃음 포커나 원원장 오영찬입니다. 요즘에 또 라디오스타의 최재림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무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하나 말할까 라는 가요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들은 노래 중에 하나인데 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면 처음에는 되게 가요 창법으로 가볍게 불러주십니다. 이 목소리의 변화는요, 호흡 압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호흡 압력이 높은 상태는 아닌 거죠.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눈빛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사실 가요에서도 무대에서 연기를 하긴 하지만 뮤지컬 배우의 연기랑 가수의 연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눈빛이 저기 멀리 있는 관객을 바라보면서 몰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이 압력이 추가됐다 빠졌다 추가됐다 빠졌다 하는 그 느낌이 호흡의 압력이 조절되는 느낌이랑 목에서 힘이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이거랑 너무 달라요. 역시 프로는 다르다는 느낌이 이런 디테일 조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안했던 너 예 그 말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해지죠.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요 스타일로 부르면 항상 미안했던 너 예 그 말에 요 정도로 가볍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재림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압력을 높여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접촉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에 이런 식으로 진하게 딱 잡아주면서 볼륨감을 더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불쑥 나도 진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뭔가 흥분하시는 게 있나요? 음이 올라갔는데 흥분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음정은 쭉쭉쭉 잘 올라가고 압력도 유지가 쭉쭉쭉 잘 되면서 상승했다가 하강을 합니다. 이게 호흡의 압력과 공명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고음으로 올라가도 발음이 커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고음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호흡을 더 세게만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최재림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흥분도 하나도 안 하고 입모양도 여기서 그냥 계속 유지가 되죠.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나도 몰래 호흡도 팡 치면서 간 게 아니고 입도 확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의 조절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자, 죽이죠. 자,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가요 스타일로 부르신 거고 점점 뮤지컬의 색깔이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조금 더 추가를 하십니다.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이런 거 언젠가는 이렇게 안 하고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이런 식으로 싹 푸시해 주시죠. 분명히 없다고 널 잊는다는 게 요것도 진짜 예술입니다. 여기서 살짝 표정 찡그려 주셨죠. 위로 싹 띄우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액션입니다. 널 잊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갈 때 는 게 이런 식으로 나에겐 제일 여기서 짙어졌죠. 갑자기 압력을 높이신 거예요.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이 발성의 힘이 느껴지세요? 요거는 진짜 볼륨으로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 멜로디에서 적당한 호흡의 세기와 성대 접촉의 밸런스가 맞아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자 요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요 무게감 아까 도입부에서의 무게감이랑 차이가 있죠. 노래가 진전이 되면서 점점 압력을 높여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또 빼주잖아. 이게 진짜 예술이라니까요. 보통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겉핥기로 배우신 분들은 아래 누르는 느낌을 계속 가져갑니다. 진짜 이런 프로분들은 무게감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스킬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감정 표현 혹은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고 계신 거죠.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또 이제 갑니다. 받아주겠냐고
여기도 나름 디테일한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오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로 끝난 게 아니라 고 이렇게 약간 넓혀주면서 끝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약간 끝 처리에 강조가 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널 사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아예 뮤지컬 발성으로 전환을 하셔서 가창을 하고 계시죠.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널 사랑하는 게에서 사가 그냥 가요적인 사가 아니에요. 널 사랑 이게 아니라 널 사랑 이런 식으로 보아랑 같은 느낌으로 갑니다. 내 삶의 이유라 여기 부분도 이유란 하고 마랴가 다 아의 모음으로 끝나는 발음입니다. 근데 소리의 형태는 히유란 하면서 아 발음의 형태에서 살짝 어 발음의 형태로 넘어온 느낌이고 마랴는 조금 더 밝은 모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느낌을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아 발음인데 어 발음이 섞여 있는 느낌이잖아요. 공간감을 좀 더 가져가 주신 거고 마랴에서는 가사를 더 말한 겁니다. 조금 더 밝아요. 소리가 히유란 마랴 이런 식으로 마랴라는 거를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지금 여기서도 말할까 하신 게 아니라 말할까 비브라토로 하면서 위치가 어떻게 가요? 뒤로 가요. 까로 시작했는데 어로 끝나요. 요런 디테일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최재림님의 몸통을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몸의 형태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요. 기다리는 게 하면서 음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몸을 같이 써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흡을 더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와 진짜 이 호흡의 압력을 극대화해서 밀어붙이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완급 조절을 또 하십니다. 그냥 마냥 세게만 하는 게 뮤지컬 발성이 아니에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런 완급 조절이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되게 약하게 갑자기 바뀌셨죠? 부족하지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하고 끝내시거든요. 받아주겠냐고 진짜 너무 잘하세요. 영상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됐고요. 이거는 진짜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가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디테일과 완급 조절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에 제가 분석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최재림님이 불러주셔서 즐겁게 영상을 또 촬영해봤습니다. 최재림님 말고 또 다른 분의 발성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분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보컬하고 원장 오윤찬이었습니다. 땡큐!